나는 그거 우리말 여행. 자, 표준어가 있고요, 방언이 있어요. 교육이나 문화적 편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한 나라의 표준으로 정한 말이야. 표준으로 정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 말이에요. 뭐라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야.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지? 현대의 서울 말이에요. 방언은 표준어랑은 좀 달라요. 다른 지역, 다른 지방에서 쓰는 말이에요. 지방에서만. 알았지? 지방에서만. 만자가 중요해. 알았죠? 지역,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게 변화된, 그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된 우리말의 갈래예요. 우리말이야. 그지? 표준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 전달에 적절해. 뭐에 적절해? 지식이나 정보 전달하기에는 좋아요. 방언은 지역의 다양한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우리 방언은 뭐라고? 다양한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 쓰면 좋으냐? 표준어는 다른 지역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돼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방언은 같은 지역 사람끼리 어때요? 친밀감을 높여줘요. 지역의 특색을 정감 있게 보여줘요. 지역의 특색을 정감 있게 보여줘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 뭐라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을 만나거나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을 만나 또는 특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공연이에요. 또 문화작품에서는 방언을 사용해도 좋아요. 왜 좋아요? 정감 있고 친밀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아요. 방언도. 알았죠?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하면 좋은 때. 자, 뭐예요? 학교에서 교내 방송을 진행할 때 표준어 쓰면 좋아요.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식을 전할 때 표준어 쓰면 좋아요. 방언은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할 때는 방언도 좋아요. 알았죠? 왜? 친밀감을 높여주고요. 정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점. 문장의 끝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차이점 뭐라고? 문장의 끝말이 좀 달라.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에는 특징이 있어요. 표준어와 방언에는 형태가 완전 다른 것도 있어. 끝말만 다른 게 있고 형태가 완전 다른 것도 있어. 알았어요? 말의 빠르기도 달라요. 높낮이도 달라요. 그렇죠. 표준어는 어디 있니? 이게 누구야? 이러는데, 그지? 경상도는 안 읽을 거예요. 알았죠? 전라도는 이래요. 그죠? 충청도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경상도는 이래요. 강원도는 이래요. 어디서? 그죠? 이렇게 해요. 알았죠? 끝말만 좀 틀린 거죠, 이것들은. 그죠? 표준어와 여러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방언. 엄니, 어머, 어머이.
딸꾹이, 폭각질, 복상시, 귀마리꽝, 정구지, 이게 어디 방언인지는 찾아보기도 참, 그지? 영상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눠보고 표준어와 방언을 상황에 알맞게 사용해 볼게요. 표준어와 방언을 구별하여 상황에 알맞게 사용할 거예요. 왜? 같은 지역 방언 사용하면 뭐라고? 친근감을 줘요. 친밀감도 주고요. 정감 있어 보여요. 그죠? 높낮이, 그죠? 높낮이, 억양이라 그랬어요. 말의 높낮이와 빠르기를 살려야 돼요. 그죠? 또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하면 좋겠죠. 표준어와 방언을 조사하여 역할극을 꾸미고 발표하기. 대화 상황을 그죠? 정해야 되겠죠? 조사하고 싶은 말을 정해야 되겠죠?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 통화나 뭐가 있어요? 면담을 하면 좋겠죠? 어려운 내용은 인터넷이나 책도 있을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뭐할 거예요? 역할극 하면 돼요. 전라남도 목포시에는 네모가 모래 산다. 설명하는 글이에요. 전라남도 목포와 강원도 양양, 경상남도 산청에서 소금쟁이를 부르는 말이 서로 달라. 소금쟁이. 목포에서는 엿장수. 양양에서는 엿장사. 산청에서는 엿쟁이라고 합니다. 누구 책으로 할까요? 지금 이거. 알았어요. 요거 좀 지금 남겨놨어요. 원장님이 이거 좀 약해가지고 못해줬어요. 이게 어디 지역인지는 몰라요. 내가 지금. 알았죠? 8번을 안 왔네요. 맨 처음에 대화 상황을 뭔가 할 거를 뭐할 건지 정한 다음에 또 정하는 거죠. 대화 상황하고 조사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조사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대본을 쓴 다음에 연습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역할극 꾸미는 거니까 대본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주세요. 누구지? 누구 건지 몰라서 좋아. 우리나라의 표준이 되는 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 말은 표준어라라고 네모는 같은, 그저 방언이 좋겠네요. 방언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친밀감 높여주고요. 정감 있게 보여요. 그죠? 영상을 통해서 느낀 점을 나눠보고 표준어 방언을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 말의 높낮이, 억양이죠? 빠르기를 살려야 돼요. 표준어 방언 조사하여 역할극 꾸미고 발표할 때는 먼저, 대화 상황, 조사하고 싶은 말이죠. 그죠? 말을 정해야 돼요. 조사하고 싶은 말, 그죠?를 정할 거예요. 두 가지를 정할 거예요. 국어 활동은 안 읽어봤는데요. 방언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방언 사전. 우리나라 각 시도의 방언을 따로 정리한 사전이에요. 그죠? 방언 카드에서 잘된 점, 고칠 점을 이야기할 때는 표준어와 방언이겠죠? 방언이 바르게 짝지어져 있는지 고려해 볼까요? 전라남도 목포시에는 네모가 물에 산다. 엿장수나 엿쟁이 하면 엿판을 들고 엿가위질을 하며 엿을 파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 이런 엿장수 외에 또 다른 엿장수가 있다. 엿장수는 엿을 파는 엿장수가 아니라 작은 못, 물웅덩이, 늪 등의 물에 사는 곤충을 의미한다. 무리를 긴 다리로 미끄러지듯 헤엄쳐 다니는 수영 선수인 소금쟁이를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엿장수, 그리고 양양에서는 엿장사, 산청에서는 엿쟁이라고 한다. 기역의 네모 엿장수 3번. 엿장수, 목포에서는 엿장수. 엿장수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저기에 사는 곤충이죠. 또 뭐요? 3번. 목포에서는 엿장수, 그지? 양양에서는 엿장 그 스니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지역에 따라 소금쟁이를 부르는 말이 다르죠? 할아버지와 의사의 대화. 의사고 할아버지네요. 주름 있네요. 의사 선생님, 맹치가 우리 해서 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기역 왔어요. 아, 명치가 아파서 오셨군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영철이, 영철아, 겁나게 오래간만이다. 서울에서 언제 왔냐? 만수구나, 지금 막 도착했어. 오랜만에 고향 말을 들으니 참 좋다. 영철아, 겁나게 오래간만이다. 서울에서 언제 왔냐? 만수구나, 지금 막 도착했어. 아따, 오랜만에 고향 말을 들은 게 징하게 좋다, 야. 라고 했네요. 그죠? 일본 상황에서 의사가 할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까닭은 뭐죠? 그죠? 맹치라고 그랬죠? 맹치가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해서라고 했죠? 그죠? 기억에 들어갈 표준 말은 명치가 아파서가 좋을 거야. 1번 상황. 영철이 아저씨는 어떤 말로 했죠? 영철이 아저씨가 뭐예요? 서울에서 온가 보지? 그지? 표준 말로 했죠? 요거는 표준 말로 했어요. 여기에서는 방언으로 했어요. 그죠? 이번 상황에서 영철이 아저씨의 인사말을 듣고 만수 아저씨는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친근하죠?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가 해남댁 맞단가요? 1번이죠. 학교를 소개하는 장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시작. 니는 집이 이거 아까 얘가 얘 아니지? 니는 집이 어디고? 이서연. 학교에서 가깝나? 내는 용산바위다. 여가 어디고? 아저씨, 이 버스가 대전 가는 버스 맞나요? 여기 시장은 어떤 편에 이수과? 이수과 제주도 같 그지? 그지? 이서? 이수광? 제주도 말이 제일 재밌죠? 1번, 3번 상황은 공식적인 상황, 사적인 상황. 1번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한테 지금 이거는 방송하는 거고 어제 이거는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사적인 상황이겠네요. 방언을 썼어요. 그죠? 사적인 상황이죠. 2번 상황에서 서연이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돼? 지금 방송하고 있죠? 그죠? 얘가 표준어를 썼단 말이야.
방언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이거 지는 이런 거. 해예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지는 예 우리 소개할라 캅니다. 그죠? 이걸로 해야 되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상황이잖아요. 지역 방송이니까. 4번 상황에서 나무가 강원도의 특색을 살려 대답하려면 나는 여가 어디고 하면 어디다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강원도래요 이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강원도예요. 강원도니까 5번이에요. 이주방 이거 제주도다. 그지? 안녕하시오까? 5번, 6번 상황 중 다음에 대답이 어울리는 상황. 시장은 저편에 있수다. 정강 오른편으로 보면 돼 마심. 이거 제주도죠? 그죠? 이거죠? 시장은 저쪽에 있어요. 저기 오른쪽으로 보면 됩니다. 어려워요. 그죠? 나잘 몰라요. 알았죠? 제주도 방. 제주도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였을 때, 원장님 하나 제주도 말은 모렌 고람신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아 지쿠카 뭐 이러던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듣겠습니까? 뭐 이런 거랬는데 아 미치겠다 옛날에 배운 건데. 후배한테 배운 건데 어렵죠? 모렌 고람신지 알아지쿠카 맞서라. 역할극으로 꾸민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연재 왔니? 배고프지? 와서 밥 먹어라. 연재 왔어요. 왜 이렇게 표준어로 할망, 하르방, 안녕하시오까? 연재 와시냐? 배고프지? 왕은의 밥 먹어라. 와서요, 와서요. 연재 완? 완? 연재 완? 오라방? 지내쑥과? 잘 지내면? 그죠? 지내면? 재밌네요. 우리 모두는 한석봉과 어머니를 전라도 방언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썰 텐게 씨는 글씨를 써보러라잉. 자, 우리 모둠은 친척과의 대화를 강원도 방언으로 꾸몄습니다. 저는 표준어로 일기예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연재가 제주도 방언을 조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나요? 인터넷 책. 아니었죠. 전화 통화가 있었죠. 이거 개조할 거야, 아직 쓰지 마. 그 다음에 면담을 해야 되죠. 그죠? 맞아요? 제주도 친척과 전화 통화를 하면 돼요. 전화 통화를 하면 되고요. 면담을 하면 돼요.